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이 제가 볼 때는 호흡과 압력을 공부하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복압의 방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복압의 방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복압은 이렇게 힘주는 게 아닌가? 저번 시간에도 우리 힘주는 걸로 배웠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에다가 한마디로 발성에다 이제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복압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어떤 방향인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레슨에서는 도구가 하나 있어서 그 도구를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요. 주사기를 보여드리면서 왜이 복압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압에, 뭐라 그랬지? 제가 지금? 복압의 방향. 예.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걸 말할 때는 꼭 이렇게 한 번씩 켜갖고요. 복압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복압.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근데 방향이 있다. 왜 방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주사기. 그 주사기에 피스톤이 있는데요. 그 피스톤을 쫙 이렇게 올려주죠. 이 올려주는 이 대, 피스톤을 올려주는 이 대가 결국에 우리의 복압입니다. 이게 아니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거죠. 올려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배에다 힘을 줘라라고 하면은, 우리 전 시간에 배운 것만큼만 합니다. 이러고 주는 거. 근데 이렇게 내시면요, 소리만 커요. 소리만 커지고요, 제대로 소리를 내주려면, 쭉 뽑아주듯이, 우리 몸에서 쭉 뽑아주듯이, 이 복압의 방에 우리가 바지를 입는 느낌처럼. 끌려 올라와야 됩니다. 하가 아니라 하하하.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음악 하시던 어르신들이 소리는 뽑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가 아니라 하 이렇게 뽑듯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연습을 해야 되게 좋은가라고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게 좋은가? 그래서 그냥 힘만 줘야 되나? 이런 방식도 있었는데, 제가 막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찾아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발음으로 하는 건데요. 어떤 발음이 제일 좋은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흐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흐를 흐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몸 안쪽에서 흐흐흐 이렇게. 그러면 흐 여기에서 나중에 여기서 소리가 나오게 되면 그럼 다른 발음을 바꾸면 자, 제 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땡기게 되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여기다가 자료공부를 이렇게 만들어 좋은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이때 저는 이제 뭐 맨날 하던 방식이니까 되게 쉬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남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등장이 화려해져요. 자, 일단 호흡을 마셔서 그렇죠. 이렇게 배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지만 윗배가 땡겨 올라가면서 가슴도 같이 들려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뭐가 된 거냐? 압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얘로 이제 나와야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압력이 된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중음이라든지 고음이라든지 내게 될 때도 이런 연습을 같이 하게 되면서 여기다가 호흡이 가벼워지면 고음이 되는 겁니다. 무거우면 처음 조금 가벼운 중은 더 가벼워지면 고음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하게 될 거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이어서 하면 그렇죠. 한번 더. 예, 마치 약간 할아버지 같은 느낌처럼 애미야 국이 짜다 이런 느낌처럼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 여자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고. 그렇죠. 자, 여성분들, 여기서 되게 주의해야 될 거. 목소리가 그렇게 처음에 이쁘지가 않아요. 왜냐? 일단은 밑에 있는 소리 끌어올리는 거다 보니까. 근데
원래 이렇게 환골탈태란 말이 있듯이 이 소리에서 나중에 이쁜 소리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 소리 자체가 몸 안에 있는 그 압력들을 다 끌어당겨갖고 몸 안에 근육들을 쫙 이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에다 나중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서 만들어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H어택 또는 히싱, H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발음 앞에 H가 붙게 만드는 겁니다.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라 가, 나, 다, 라, 마. 그러니까 만약에 노래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노래의 첫 시작, 제일 첫 가사, 만약에 보고 싶다다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못 가가 약간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처럼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 바 바 하고 호흡이 나와주면서 이 압력을 끌어서 바보처럼 울고가 아니라 울고 이런 느낌이 되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느낌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윤도현 씨죠. 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저에게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윤도현 씨인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래를 할 때 그런 느낌이죠. 뭐 먼 날 다시 널 이런 노래를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 날 다시 널 되게 힘들게 내는데 이 압력을 잘 주면서 성대를 잘 조여주면은 먼 날 다시 널 우연히가 아니라 우연히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이 알려면 이 보감의 방향 이 연습 정말 많이 해야겠죠? 여러분 꼭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유의사항 마지막을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아주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적당한 속도 요 정도만 정확하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이었습니다.